집단 감염 여파에 지역사회 안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포 교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확진자들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00여 명. 격리 도중 추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체계도 바뀝니다. 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비중은 19%에 불과하지만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재택치료를 받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낮은 위중증률을 고려한 겁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비해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치료체계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